지금 시간에는 스팟 예매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팟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팟이 빅데이터 플랫폼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ML을 돌릴 수 있게 스팟 ML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 툴보다는 좀 시작이 늦었죠. 그래서 아직 안정화됐다고는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개발자가 꽤 많이 붙어있습니다. 거의 이 스팟 ML만 한 천 명 이상 커미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사이킥런 이런 것 좀 아시면 좋은데, 사이킥런 같은 경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ML 파이프라인을 구성해가지고 뭐 트랜스포머 붙이고 뭐 에스티메이터 붙이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스팟 ML 같은 경우도 이 사이킥런에서 많은 부분을 채용해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L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뭐 ML이니까 당연히 다 똑같을 거예요. 데이터 읽어와서 알고리즘 돌려서 모델 떨구는, 이건 당연한 방법이죠. 이제 스팟 MLib 여기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GBT 리그레스를 쓰겠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리그레스를 쓸 거고, 레이블 컬럼은 레이블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데이터 프레임 중에 이 컬럼 중에 레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레이블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 중에 인덱스드 피처스라는 컬럼이 있을 텐데 그 컬럼을 피처 컬럼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레이블 데이터 있고 다수계의 피처 컬럼이 있고, 근데 여기에 딱 하나의 컬럼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크 ML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앞에 여러 가지 전처리 기능을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꽂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피처 어셈블러라는 것을 먼저는 붙입니다.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들어오는 데이터 중에 이 피처 컬럼, 여기 있는 컬럼들을 모아가지고 벡터화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데 그때 이름을 인덱스드 피처라는 이름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피처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벡터화시킨 옆에 새로운 컬럼, 인덱스드 피처라는 컬럼을 가져와서 학습을 돌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이제 레이블이 스트링일 때 많이 있잖아요.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스팟에서는 학습 돌릴 때 문자를 못 받아들여요. 다 뉴메릭 타입만 받아들입니다. 뭐 거의 다 그렇죠. 모든 게 R 같은 경우에도 스트링 문자를 다 패턴화 변화시켜서 모델 돌리시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 0으로 바꿔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트링 인덱스를 붙여요. 그래서 이 센토사가 뭐 이제 0이라는 인덱스 값으로 바뀌고, 뒤에 뭐 버지니카가 뭐 1번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링 인덱스를 앞에 붙여요. 전처리 기능. 어제 오퍼레이터 설명할 때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첫 번째 이 레이블 컬럼이 이제 인덱스로 바뀌고, 이 피처 컬럼들이 벡터화돼서 이 인덱스드 피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 컬럼이 만들어지고요. 학습 모델 돌리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결과는 레이블 정보가 아니라 인덱스된 레이블이에요. 그럼 다시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바꿔줘야겠죠. 레이블 컨버터로 줍니다. 그래서 스팟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모델 하나 이거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파이프라인 전체를 모델로 해서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나중에 이제 인퍼런스 리퀘스트가 들어오겠죠. 이게 이 인퍼런스 리퀘스트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에러 나요. 왜냐하면 레이블 컬럼이 레이블이라고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블 컬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이게 인덱스로 바뀌고 이 피처 부분이 벡터화돼서 인덱스 피처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후에 모델 돌아가고
인덱스된 결과를 레이블로 다시 컨버트해서 다시 출력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모델.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 모델을 이제 모델 같은 경우 이제 튜닝 파라미터가 꽤 많이 있잖아요. 방금 저는 파라미터 특정 값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튜닝하죠. 파라미터 튜닝.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 튜닝하는 파라미 그리드라는 걸 붙입니다.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뭘로 할 것인지 이제 일일이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 파이프라인 돌려보고 성능 측정하고 그 다음 파라미터로 돌려보고 성능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다 측정한 후에 가장 좋은 것 해가지고 베스트 모델을 딱 떨궈주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해야지 정확하니까. 네. 그래서 스파게임을 잘 쓰시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스파게 있는 ML을 쓰셔야 되는데 좀 메인 홈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쓰시려고 하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BI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어떤 거 쓸 건지 입력하고 레이블 컬럼 뭐 할 건지 입력하고 피처 정해주면은 알아서 파이프라인 구성하고 앞에 파라미터 그리드 붙이고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그래서 가장 베스트 모델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나면 이제 베스트 파이프라인 이게 떨어질 거고 이거를 이제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BI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모델을 관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신규 모델이 떨어지면 새롭게 오토로딩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모델 관리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제 트레이닝이 되고 모델이 떨궈지면 이렇게 모델이 이 리파지토리에 쌓일 거예요. 그때 모델의 아이디는 이 모델이 생성된 날짜, 지금은 2019년 7월 6일 6시 49분이죠. 그 다음에 제약 수리막 돌아가서 다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서 하나의 베스트 모델이 떨어지면 시간을 아이디로 갖는 또 다른 모델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약된 모델들이 이 디렉토리 안에 계속해서 쌓일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히스토리. 여기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9년 7월 6일 생성된 모델. 이 모델에 이제 파라미터 튜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이제 뽑아냈는데 그때 그 모델의 파라미터 값이 뭔지 그리고 그 모델로 이제 돌렸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이제 accuracy, F-measure, 정밀도값, 재현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클래시피케이션 작업한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이 제약수에서 상성될 때마다 이런 값들이 차근차근 쌓이게 돼요. 관리자는 이걸 보고 대충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느 정도 서비스가 유지되는구나 이 정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오토 모델 로딩 기능. 이제 서빙 워크플로우를 하면 서빙 워크플로우는 이 모델의 가장 최신 모델 이제 모델의 아이디가 생성된 모델이 생성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모델을 불러와서 이걸로 서빙을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스 워크플로우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제 리파지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BI는 이 디렉토리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3초 주기로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모델이 올라오면 바로 이제 서빙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죠. 텐서플로우는 1초 주기로 감시해서 신규 모델 올라오면은 재로딩해 줍니다.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데 실행을 시키면 서빙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뜰 거예요. 2019년 7월 6일 이게 모델이 로드 되었다. 이 말은 이 디렉토리를 봤더니 여기가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인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는 아직 나중에 제약습 되고 나서 생성될 파일들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할 때 가장 최신 모델인 이거를 로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Watching New Model 새로운 모델이 있는지 계속 체크하겠다 뜨고 이 리파지토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스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면서 이제 모델이 떨어질 거죠.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이제 다음 모델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모델이 떨어질 때 이게 가장 마지막 최신
퍼센트 떨어지면 얘가 이걸 인식, 감지하고 나서 이 무대를 로드하겠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오토 로딩 기능, 물론 옵션을 줘야 돼요. 폴스라면은 오토 로딩 기능 안 씁니다. 트루라면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 웹 툴킷 보이시죠? 여기 임포트, 임포트 프롬 파일 하시면 파일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원래 이그잼플에 보시면 모어워크 워크플로우스 있거든요. 그래서 모어워크플로우스 보시면은 어제 설명드렸던 가령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 BI 오퍼레이터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워크플로우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호출해서 그냥 바로 돌리면 어제 오퍼레이터 사용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ML이니까 여기 보시면 ML 들어가시고 보시면 트레인이랑 인퍼런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랜덤 프레스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게 그 엔진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이론 살짝 끝나고 이제 살짝 돌려볼 그건데 이 엔진은 뭐냐면 제실자의 유무를 추정하는 학습 모델 만드는 애제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 전처리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구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트레인 인포 있죠? 트레인 인포.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레이블 컬럼을 뭘로 쓸 것인지, 피처 컬럼 뭘로 할 것인지. 이거 넓혀? 이거를 하면 레이블 컬럼을 제외한 모든 컬럼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모델 패스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여기 저장이 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디렉토리 아래에 이제 그 생성된 날짜, 시간으로 해서 모델 아이디로 돼서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 폴더 할 때 K 값 뭘로 할 것인지 테스트, 스피드 레이시오 20%를 테스트로 쓰겠다라는 거고 ML 타입 여기는 멀티 클래스 작업인지 아니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인지 리그레이션 작업인지 클러스터링 작업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매트릭 네임 한번 클릭해보시면 이런 게 뜰 거예요. 이거 예, 대부분 아시죠? 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측정 파라미터,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측정 파라미터, 리그레션 같은 경우 이제 RMSE, MSE 이런 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RMSE를 딱 설정했다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 튜닝 막 하면서 파라미터 값 설정하고 모델 돌리고 성능을 측정할 때 RMSE 값을 기점으로 해서 RMSE 성능이 가장 좋은데 그거를 선택해서 테스트 모델로 떨굽니다.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파라미터 튜닝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되게 번거로울 텐데 이게 툴마다 다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달라요. 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넥스빈스 그 다음에 넘트리스 이게 파라미터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근데 변수명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스팟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 많이 넣어서 튜닝을 좀 세세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처음 쓰는 사람이 이거를 다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R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튜닝 파라미터 한두 개 딱 설정해서 이것만 튜닝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주의고 물론 이제 랩핑해가지고 몇 개를 더 붙일 수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아 이거 클릭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것 뜰 거예요. 이 무릎표 클릭하시면 네. 네. 여기 랜덤 포레스트 트레이너에서 이거 무릎표 클릭하시면 이거 뜨실 거예요. 다른 ML 오퍼레이터도 붙이시고 무릎표 클릭하시면 이런 정도 뜹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인데 어디에 쓰이는 작업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인지 리그레션에 쓰일 수 있는 작업인지 이런 게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름 메이저 튜닝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주요하게 이 부분을 튜닝을 하시고 더 성능이 안 좋다 하면 다른 부분을 튜닝하셔도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임퓨리티도 중요한데 이게 임퓨리티가 성능이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로 해놓은 거고 이 각각의 파라미터 값의 범위
그 다음에 디폴트 값 이런 거 확인해 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스팟에서 이제 튜닝 파라미터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아까 예, 여기 전에 보신 것처럼 튜닝 파라미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 디시전 트리 계열이잖아요.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튜닝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이 파라미터를 다 가져와서 튜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리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는 디시전 트리를 앙상블에서 쓰는 거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앙상블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가 자기만의 파라미터인데 이것들을 다 물고 들어와요. 파라미터. 튜닝할 수 있게. 그래서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요 파라미터는 뭐 이런 거겠죠. 자기 자신만의 파라미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공되는, 저희 PI에서 제공되는 스팍 ML의 킷, 알고리즘들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 각각을 돌려본 게, 아까 여기 모어 이그샘플스 밑에 트레이닝 아래 워크플로우 여러 개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샘플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다 쓰는 거. 그래서 다운받아서 한 번씩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제 리더 붙여야 될 거고요, 당연히. 전처리, 당연히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처리 오퍼레이터는 어제 설명드린 BI 오퍼레이터.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모델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인퍼런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리더, 카프카로 뭐 받아들이겠죠. 스트리밍이면. 카프카로 받아들여서 전처리하고 인퍼런스해서 다시 카프카로 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처리 오퍼레이터 학습했을 때 사용했던 이 전처리 오퍼레이터랑 인퍼런스에서 사용하는 전처리 오퍼레이터 이게 동일해요. 이게 별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모델 개발할 때 모델 개발자들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막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에큐러시 막 0.1% 올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 내에서 막 엄청난 테크닉을 적용을 하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막 엄청나게 높여요. 그리고 나서 정확도가 막 99.9%다 라고 줍니다. 그럼 서비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실제 필드에 딱 적용을 하는데 성능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이유는 학습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전처리를 마음껏 써볼 수 있거든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처리도 해보고 막 엄청나게 해볼 수 있는데 실시간 인퍼런스 할 때는 실시간 들어오는 거를 전처리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전처리라 해도 기능이 다르게 막 적용되고 이래요. 그래서 학습할 때의 성능이 인퍼런스 할 때의 성능이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BI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전처리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유지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할 때의 성능이랑 서빙할 때의 성능이랑. 그래서 트레이닝할 때 0.몇% 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서빙, 나도 서빙이 중요한 거잖아요. 서빙이 정확도. 하여튼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네, 애제로 교권이 이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저희 이 과제에 에너지 기술 연구는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이제 수행한 게 제가 이제 수행한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의 존 안에 센서를 엄청 붙여놓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실자 수를 추정하고 에너지를 예측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건 이거예요. 제실자 수를 추정하는 모델 하는 방법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플로 보이시죠? 여기서 하는 일의 역할은 먼저 리더 데이터 불러와서 전처리하고 트레이닝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할 겁니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 데이터, 받아들인 데이터 분석해야겠죠? 분석을 시작을 하면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총 91개의 센싱 정보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 이 방 안에 온도 정보 그러니까
에어컨 앞에 있으면 온도가 엄청 시원할 거고, 에어컨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온도 센서 두 개를 둔 거고, 습도도 마찬가지, 시울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기에 있는 외기 온도, 외기 습도, 일사량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총 91개 속성. 제실자 수까지 포함해서 92개.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92개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 픽처로 사용할 컬럼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가 아마 초당 데이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학습 모델 돌릴 때 초당 데이터 쓸 이유는 없죠. 분당 어그리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5분당 뭐 에너제틱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1시간당 어그리게이션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20초당 하는 거. 원래는 1분이었는데요. 데이터가 줄어들면서 20초로 1분으로 하면 에러가 나타나고 온도, 습도, CO2가 두 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활용할 때는 평균에서 써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결측치가 있으면 제거를 하는 거고 목적이 제실자 유무예요. 그래서 제실자 수를 받아들여서 제실자 수가 0 이상이면 사람이 있는 거고 0이면 없는 거고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데이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타임스탬프 가져올 것이고 OCC 제실자 정도, EH 정도, LED 정도, 미터 정도, 외기 CO2 정도 이런 것들 가져오겠다 라고 해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아까 92개 컬럼 중에서 22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가져와서 아까 어그리게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좀 1분으로 했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건 내가 20초로 바꿨습니다. 20초로 축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습도, CO2를 평균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 첫 번째 온도 센서에 측정된 정보를 정보와 두 번째 온도에 측정된 정보를 다 데이터들끼리 싹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컬럼 사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 썸에서 온도를 다 더해주고, 더해준 후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나눠줘야겠죠. 그 뒤에 다시 2로 나눠진 오퍼레이터가 붙고요. 이런 식으로 습도도 이렇게 계산하고, CO2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측치 제거. 전체 데이터 중에서 결측치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제실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실자 수가 0보다 크면은 1로 다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보시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컬럼 셀렉터. 초당 20초로 추격하는 거는 어그리게 디에이터 타임으로 쓴 거고, 온도, 습도, CO2 평균 내는 건, 에너지 사용량이랑 이거 평균 낸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 하면 컬럼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학습 돌릴 때 사용할 컬럼만 실렉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측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지실자 유무를,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 돌려야겠죠. 랜덤 포레스트는 이렇게 구성됐고, 튜닝 파라미터, 그냥 넘트리 정보만 넣어놨어요. 10개 트리랑 20개 트리를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돌려보겠다. 이걸 돌려보시면 이렇게 리파지토리에 파일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에 상정된 시간, 그때 가장 베스트 모델의 파라미터, 그때의 성능,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볼 거예요. 로그 파일 보면 이제 파라미터 막 준비하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는 절차 간다고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모델을 리파지토리 그 부분에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지금 딱 100개 라인만 가져온 상황이라서 금방 끝날 거예요. 아까 저희 워크플로우 설정하실 때 이 랜덤 포레스트 부분에 트레인 인포 여기에 모델 패스 입력하셨잖아요. 이쪽 보셔야 돼요. 모델은 이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에 들어가셔서
모델 폴더 밑에 occupants라는 걸 보셔야 돼요. 모델이 생성된 시간, 그때 파라미터 정보, 그리고 그때 성능. 파라미터가 있고, 이제 accuracy, accuracy 값, 정밀 값, 재현 값,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스팍 ML이랑 오토 ML로 학습 모델 만들어보는 거에서 스팍 ML을 하신 거고요. 오토 ML이라는 기능이 저희 BI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워크플로우도 예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토 스팍 ML이라고 말을 해요. 그 지금 스팍 M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오토 ML이라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파이스팍이라는 파이스팍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익스터널 엔진을 일단 사용하게 돼요. 익스터널 엔진을 어저께 그 엔진 유형 보시면서 맨 마지막에 기타 엔진으로 보셨던 엔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토스팍 ML은 이 익스터널 엔진을 드래그 하시면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토스팍 ML 오퍼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컨트롤러는 또 파이스팍 ML 트레이너를 가져다가 놓으시면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2.5.5번에 배치 오토 ML 트레이닝 싱글 엔진이라는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워크플로우 에디터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DB에 저장해 놓은 워크플로우니까 임포트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임포트 하지 않고 바로 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해서 2.5.5번. 배치 오토 ML 트레인 싱글 엔진 오토 ML 학습 예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워크플로우를 로드 하셨으면은 한번 엔진을 안을 살펴볼게요. 먼저 익스터널 엔진 유형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파일을 읽어서 또 어떤 오토 ML이라는 그 학습 과정을 거쳐서 파일로 모델을 쓸 거니까 파일 리더랑 파일 라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딱 한 개예요. 오토 스팍 ML 오퍼레이터. 그쵸? 파란색이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죠? 거기 또 이제 오토 스팍 ML 오퍼레이터를 프로포트 창에서 한번 딱 열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선택해야 될 속성이 타입만 선택을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션이냐.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AutoML이라는 기능은 어떤 학습 데이터셋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엔진에 있는 AutoSpacML 오퍼레이터라는 걸 거치고 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학습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리스 데이터 뭐 붓고 분류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 내가 분류 예제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선택하고서 이 AutoML 오퍼레이터를 거치게 되면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돼서 최적의 학습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뭐 보스턴 주택가격,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를 해보실 건데 뭐 주택가격을 이용해서 뭐 리그레션 해서 예측,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리그레션을 여기 타입에서 지정하시고서 런 해주시면은 바로 리그레션용 최적 학습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그레션 해야 되는 건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셔서 편하게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지금 2.5.5번 워크플로우는 붓꽃 데이터 분류 예제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값이 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파일 리더에 데이터셋 밑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죠. 붓꽃 데이터예요. 되게 대표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돌리고 나면 이게 어디다가 모델을 저장하게 해놨냐면은 AutoSpark ML이라는 폴더를 라이터에다가 써놨죠. 네, 그리고 절대 경로를 안 해줬으니까 저희 그 리포지토리에 이 AutoSpark ML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런 시키셨으면은 모니터링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인프로그레스 상태가 되어 있죠.
이 오토스팟 ML 오퍼레이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모델을 저희가 제공을 이제 해서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 이외에도 몇 가지 모델을 거쳐서 그 중에서 제일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몇 개 해보고서 최적의 학습 모델을 찾는 거라. 그래서 이 인프로그레스 과정이 조금 길어요. 여기 모니터링 하는 페이지에서 이 워크플로우에 오토 리로드에 체크해 놓으시면은 지금 5초 주기로 상태가 리프레스 되면서 좀 기다리시면 바로 피니시드로 여러분이 새로 고침만 해도 잘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피니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학습 모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왔나 보러 리포지토리로 가보면 저희가 지금 경로를 이렇게 오토스팟 ML이라고만 적어놨기 때문에 저희의 그 결과 파일들이 이렇게 각 스팟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이렇게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되는데 여기 애플리케이션스 폴더에 최신 시간으로 라스트 모디파이드 클릭하시면은 시간순 정렬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지금 10시 38분에 바로 지금 뭔가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아웃풋 밑에 오토스팟 ML 밑에 예,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버저닝이 되면서 모델이 생성되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긴 모델이라 0000 모델 거기 폴더에 들어가면 accuracy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ccuracy.csv 보면 네, 여기에 지금 모델이 이 폴더에 모델 폴더에 나온 그 모델의 정확도가 95% 네, 짜리 모델이 지금 생성된 결과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 리그레션용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그레션용으로는 이제 볼스톤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리포지토리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려야 돼요. 리포지토리에 데이터셋 밑에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도 이건 있으시죠? 여기다가 보스톤 데이터셋 한번 올려볼게요.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요. 파일 업로드하고 한 개의 파일 올릴 때는 파일로 선택되어 있으면 되는데 보스톤 데이터셋 폴더로 올릴 거라 저희는 이제 폴더를 선택할 거예요. 폴더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일 선택하셔서 PSV CSLE 밑에 파이 ML 밑에 오토스팟 ML 밑에 데이터셋 밑에 보스톤 데이터셋이 있어요. PSV CSLE 아래에 파이 ML 그 밑에 오토스팟 ML 밑에 데이터셋 가면 보스톤 데이터셋 뭐 디지트 데이터셋, 아이리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개. 거기서 보스톤 데이터셋 주황색으로 이렇게 클릭이 돼 있으면 저 상태로 업로드를 누르셔야 돼요. 저기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 보스톤 데이터셋 거기 폴더에다가 주황색이 이렇게 클릭이 돼 있을 때 업로드 누르시면 이제 뭐 업로드 하겠냐 물어보는데 업로드를 하면 돼요. 등록까지 누르시면은 성공했다고 나오고 여기에 아이리스 데이터셋 말고 이제 보스톤 데이터셋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용 AutoML 모델을 만들어 볼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워크플로우를 뭐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방금 그 사용했던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셋과 타입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학습 타입만. 그래서 거기서 재활용을 해서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ave as 하시고요. 2.5.5 배치 AutoML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뭐 리그레션 이렇게 해서 꺽쇠로 해가지고 하나 워크플로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볼게요. 뭐 리그레션 이렇게 하나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장을 해주시고 로드 워크플로우 가시면은 여러분이 방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워크플로우가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파일 리더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읽게 돼 있지만
이제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보스턴 데이터 세트. 보스턴 데이터셋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그 파일 타입을 파퀴 타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올린 그 보스턴 데이터셋 안에 보면 데이터셋의 확장자가 다 PARQUET 이렇게 되어있죠. 파퀴. 이거는 이제 파이스파? 아니면 AutoML 이런 저희 쪽에서 제공 BI에 있는 이 파이스팟 쪽 기능을 이용할 때 이 파퀴이라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CSV 파일을 이제 파퀴 파일로 바꾸는 방법 같은 거를 저희가 매뉴얼로 제공을 합니다. 파퀴 파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네, 오토스팍 ML 오퍼레이터 가셔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리그레션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데이터셋 바꿨고 리그레션으로 타입 바꿨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보죠. 오토스팍 ML은 그냥 줄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생길 거니까. 워크플로우 런 됐고요. 모니터링 화면 가서 잘 되고 있는지 같이 보죠. 이렇게 오토 리로드에 클릭을 해놓고요. 그 여러분이 방금 돌리시고 간 오토 ML의 리그레션 관련된 모델이 아마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폴더 가셔서 라스트 모디파이드로 시간 정렬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11시 50분에 끝나서 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아웃풋 폴더에 가서 AutoML 폴더에 들어가면 0000 폴더 안에 어큐러시 정보 있고 텍스트 파일로 결과를 보면 네, 아까는 F1 매저 F1 스코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리그레션용을 모델을 평가할 때 매저인 뭐 MAE, MSE, MAPE 이런 값이 이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AutoML로 리그레션 모델도 만들어 보신 게 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딥러닝 모델 학습을 BI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먼저 BI랑 텐서플로우 코드랑 좀 연동이 되게 만들어 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텐서플로우 코드가 돌아가는 가지만 BI에서 이제 딥러닝 트레인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만든 텐서플로우 학습 코드를 돌릴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BI로부터 전달을 받는 부분 같은 거를 이제 파이썬 코드에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BI로부터 파라미터를 전달받고 그런 부분을 이제 코딩을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파이썬 코드에 이제 BI로부터 전달이 될 저희의 그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작성하는 값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적어주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 바로 텐서플로우 서빙용으로 띄울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예제에서도 모든 모델이 다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빙용으로 익스포트된 모델을 하드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델을 익스포트하는 부분까지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완벽한 연동이 다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학습코드 작성 가이드라인이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볼게요.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십니다. 홈페이지에 사용자 가이드 거기에 맨 아래 보시면 제가 바로 전 시간에 왜 파이ML이랑 저희 AutoML 사용하려면은 CSV 파일 말고 파퀴이라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설명 잠깐 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오퍼레이터 두 개 사용해가지고 CSV를 파일로 읽어서 이제 파켓으로 내보내게 라이터에다가 파켓으로 쓰게 하는데 그것도 안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실습하신 걸로는 그냥 이 매뉴얼만 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볼 거는 끝에서 두 번째 KSV 프레임워크와 연동을 위한 텐서플로우 학습 코드 작성하기. 그래서 바로 가기 누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텐서플로우 학습 코드가 작성이 되면 이제 학습 코드를 통해서 나오는 모델 파일을 우선 로컬 파일 시스템의 특정 폴더에 버전잉을 해가지고 모델을 저장하고 그 모델을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를 해서 리포지토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전달 받으실 거는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인풋 패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지 학습 코드에 입력이 돼야죠. 학습을 하려면. 그래서 인풋 파일 패스. 그 다음에는 아웃풋 파일 패스예요. 아웃풋 파일 패스는 내 로컬 파일 시스템의 어느 디렉토리에 그 모델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될 건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모델 패스랑 모델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모델 패스 같은 경우는 그 하드 파일 시스템 경로예요. 그래서 저 패스에 이제 복사가 돼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은 모델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전달을 받게끔 이제 코드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전체 코드 예제가 있으세요. 이 전체 코드 예제가 저희가 그 교통 예측 시나리오 할 때 LSTM 모델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LSTM 모델 전체 코드 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텐서플로우 코드고 그리고 BI랑 잘 연동이 되게 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드셔도 이 코드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서 여러분의 파이썬 텐서플로우 코드를 만드시면 이제 쉽게 연동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아래쪽에 이제 파사점 add argument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전달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이썬 코드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네,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건 기본적인 이 인풋 패스, 아웃풋 패스, 그 다음에 모델 패스 이런 거 이외에도 여기에 보면 is train, num, epoch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굉장히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이터레이션, 횟수 이런 거 그런 거는 저희 쪽에 이제 웹툴킷에서 보시면 dl train operator의 additional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key value 형태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수명과 값 이렇게 해서 이 파이썬 코드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다 받은 그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파싱을 해서 이 함수 이 전체 코드를 돌릴 때 변수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교통속도 학습하는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BI에서 텐서플로우 학습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주기적이라는 거는 모델이 1시간마다 새로 입력된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새롭게 갱신되는 또는 뭐 하루치 아니면 한 달치 새롭게 데이터를 받아서 갱신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희 교통 모델 주기적 학습은 이 전체 시나리오에서 여기 엔진 2에서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엔진 2에는 이 텐서플로우 학습 코드가 어딘가에 경로로 잡혀 있겠고 이 엔진 D로부터 파일을 읽어 올 거예요. 엔진 D가 어저께 트래픽 트레이닝.csv 파일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8주기로 해서 입력 시퀀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서 이 코드가 그 파일을 읽겠죠. 그 읽어서 이제 모델을 하드 파일 시스템에 내가 지정한 경로에 주기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놔줄 거예요.
저희가 2.6.2번 그 매뉴얼과 2.6.2번 워크플로우를 가지고서 실습을 할 거예요. 로드 워크플로우 해서 2.6.2번을 로드면 해보겠습니다. 6.2 트래픽 트레이닝 강남교통 10일째 일단 이 지금 다 로딩을 하셨죠? 이 엔진에 이 워크플로우는 일단 배치 엔진이죠. 배치 엔진 어저께 엔진 유형 같이 봤을 때 이 배치 엔진이 저희 텐서플로우 학습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배치 엔진은 주기적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먼저 리더와 라이터가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가 되어 있죠. 이 파일 리더는 뭘 갖고 올까요? 이걸 갖고 오죠. 어저께 저희가 전처리를 다 완료해서 만들어 놓은 그 트래픽 프로세싱.csv 이 파일을 이제 읽어 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LSTM 학습 코드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입력 데이터와 학습 코드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 엔진을 가지고 학습을 이제 주기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STM 학습 코드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전체 풀 코드고 그게 여기에 배치 엔진의 DL 텐서플로우 러너의 파이 엔트리 패스에 텐서플로우 트레인.py라고 해서 학습 코드예요. 저게 LSTM 학습 코드. 이제 이 텐서플로우 러너에 작성해 놓은 이 코드가 이 트래픽 프로세싱.csv를 읽어가면서 데이터를 읽어서 학습 모델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력으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15분 후에 교통속도 예측하는 그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딥러닝 텐서플로우 모델을 학습할 때 여기에서 봐야 되는 주요 컴포넌트는 DL 트레인 오퍼레이터랑 텐서플로우 러너예요. 텐서플로우 러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파이썬 코드 경로, 사용자의 그 학습 코드, 모델의 학습 코드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 빨간색 러너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DL 트레인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그 이 학습 코드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뭘 하냐면 한번 그 파란색 오퍼레이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모델 패스가 일단 들어가죠. 모델 패스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모델이 학습되면 로컬 타임스탬프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 학습 모델이 저장되는 로컬 파일 시스템의 경로고요. 그 다음에 Additional Params의 세부 설정 내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is train은 true, num epoch는 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헤퍼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모델 종류에 따라서. 뭐 딥러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initial learning rate, 뭐 이런 거, 초기 학습률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 학습 코드에 전달해야 될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서 내 변수명과 내가 사용할 변수명과 값, 또 눌러서 변수명과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많은 수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 학습 코드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다가 작성해 놓은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는 내 텐서플로우 코드에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 받는 부분을 아까 그 플래그에다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 준비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만 하시면은 모델이 이제 잘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일 라이터. 파일 라이터는 저희가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하드 파일 시스템의 특정 경로에다가 새로 계속해서 이제 넘버링을 하면서 이제 저장이 되게 할 건데, 그래서 파일 라이터 보시면 지금 하드 파일 시스템 경로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델 밑에 강남이라는 폴더에다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모델을 저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만들어 놓은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CSV 파일은 결국 이 엔진의 파일 리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퍼레이터랑 러너, 뭐 컨트롤러 이걸 다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 리포지토리, 여러분의 하드파일 시스템 경로에 강남 밑에
넘버링이 되는 그 폴더 아래에 그 텐서플로우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LST 모델. 있는 대로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바로 런 시키시면 돼요. 모니터링 가시면은 강남교통학습예제가 트레이닝 엔진, 이 배치 엔진이 지금 인프로그레스 상태인 거 보셨죠? 아마 에포크를 두 번만 해가지고 엄청 금방 끝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항상 여기 오토 리로드에 체크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편해요. 이렇게 금방 상태가 자동으로 변하니까. 예,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잘 학습 모델이 내가 정해놓은 최종적인 하드파일 시스템 레포지토리에 잘 저장이 됐는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리포지토리에 모델 밑에 강남 들어가니까 모델이 지금 하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서빙을 할 수 있는 상태죠. PB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텐서플로우 LSTM 코드에 텐서플로우 서빙용으로 익스포트하는 부분까지 작성을 해놔서 이렇게까지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LSTM 코드 전체의 학습 코드를 BI랑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그리고 서빙용으로도 또 만들려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작성을 좀 해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